2대2 할까? 연습 게임 할까요? 우리? 자, 우리도 2대2 할까? 2대2 할까요? 2대2. 2대2? 2대2. 둘이 가려고 우리 둘이 가려고. 오케이. 아, 네. 고, 고, 고. 어, 아유. 좀 좋아졌니? 급 움직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한 3주 지나니까. 부상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이해정 선수도 부상이고 최강 창민은 첫 경기에서 그랬고 뭐 이런 상황인데 부상이 이 발생하다 보니까 베스트 멤버를 꾸릴래도 베스트 멤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조금은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잘한다. 네, 야, 가자.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코치 감독님께 경례. 자, 우리가 부상 선수도 많고 해서 선수 보강을 했습니다. 아. 김혁 선수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혁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와, 김혁, 뭔데? 와, 잘한다! 김혁 잘한다! 와, 깜짝이야. 몇 살이에요?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무조건 막내. 잘해요. 농구. 좋아합니다. 하세요. 농구란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닐세. 아,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자, 이제 한 명, 김혁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팀 전력을 좀 지난주에 우리가 대패를 했죠, 그죠? 경기를 많이 지고 많이 느꼈을 텐데 이제 우리 진단을 해봤을 때 동네농구에서 아니면 3대3 그냥 편한 농구 즐기는 농구하다가 정말 5대5에서 제대로 된 동호인 팀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대로 나온 거고 하고자 하는 근성이나 몸싸움이나 여러 가지 등등 굳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느낌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농구에서 그렇게 양만 틀어놓으면 안 돼. 농구에 뭘 즐겨야 되냐. 이 몸싸움을 즐겨야 돼. 그게 아주 쾌감이라니까, 그게. 즐길 만큼은 즐기자, 이런 얘기지. 그런 거를 종복 선수가 좀 더, 항상 표정이 비슷한데, 정말, 정말 악물고, 정말, 아! 한 마디 해보자. 야! 야! 소리만 질렀어. 자. 줄리엔 한번 해봐, 줄리엔. 뭐가요? 야! 한번 해봐. 왜라! 그렇지. 왜라! 그렇지. 좀 봐. 눈빛도. 해봐. 눈빛도. 으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말라고 그러죠? 아니, 그 의지를 지금 아까 전 하던 야! 한번 하자는 파이팅으로 박진영 선수 한 명씩 한번 그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어떻게 하라고. 아!